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현진 팀장님. 자, 완성차 업체들이 흑연 확보 경쟁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래핀 관련주 주목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테마주들이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기술적인 흐름, 또 시장에 관심이 있는 테마 섹터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완성차 업체 흑연 확보 경쟁이 좀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흑연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배터리의 무게 기준으로 해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전기차량 배터리 흑연 수요가 급증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흑연 관련주들이 1, 2차적인 시세를 내고 현재 눌림 구간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흑연 관련주가 주목받다 보니까 이제 그래핀 관련주도 자연스럽게 주목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되고 있는데 그래핀은 흑연을 가공해서 만든 이제 첨단 신소재입니다. 강철보다 강하고 구리보다 전도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IT 소재의 또 핵심 분야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내일 나노코리아 2023이라는 행사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나노기술 심포지엄이자 융합 전시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핀을 주제로 한 특별 운영과 또 세미나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핀을 중심으로 해서 최신 나노기술에 대한 트렌드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 역시 그래핀 주들이 좀 더 주목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핀 소재로 인한 이제 상품 개발이라든지 뭐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동안 대면적화, 그러니까 크기를 크게 만드는 이제 그래핀 관련된 뭐 디스플레이 패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이제 작년부터는 대면적화 상용화에 확실히 성공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IT 관련된 기기에 본격적으로 적용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주목받을 수 있는 테마 중에 하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주로는 이제 덕산 하이메탈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일단 이 종목은 그 마이크로 솔더볼 관련된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마이크로 솔더볼은 이제 반도체 패키지 기술의 핵심 부품이죠. 칩과 기판을 연결해서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기술입니다. 기존에 일본이 독점했었던 시장이었는데 동사의 경쟁력이 계속해서 확보가 되면서 내재화에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고성능 반도체향 솔더볼 공급도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인텔과 또 AMD 등이 만드는 CPU 그리고 그래픽 처리 장치라고 하는 GPU에도 고성능 반도체가 들어가고 여기에 또 솔더볼이 많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IT 업황과 함께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고 AI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도 어느 정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핀 제조 기술 관련된 특허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핀이 코팅된 재료 그리고 그래핀층을 포함하는 투광성 기판 관련된 제조 방법 등을 비롯한 관련 특허들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래핀 관련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오늘 조금 아쉽게도 4.6% 정도까지 강세기 때문에 제가 매수가를 이제 현재가로 잡아드렸지만 현재가에 들어가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수가를 7,500원 이하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500원 이하로 종가 기준 눌림이 있을 때 한번 접근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현재 상승으로 원큐에 가진 않을 것 같아요. 분명히 매물 소화 과정 거칠 것 같으니까 7,500원 이하 정도로 매수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네, 8,500원. 1차적인 시세가 나왔을 때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가격으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6,700원. 네, 21이평선이 깨지는 가격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흑연 확보 경쟁과 관련해서 그래핀 관련주 꾸준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주셨고요. 관련주로 덕선 하이메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임순재 소장님. 자, 완성차 업체들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부품주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뭐 완성차의 이제 판매가 상당히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주가는 그거에 이제 반영을 아직까지는 못 하고는 있지만,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상반기에 365만 대의 자동차를 판매를 했고요. 뭐 전년 대비 그룹 전체적으로 이제 365만 대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전년 대비 한 10.9%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이제 친환경차, 그다음에 이제 SUV 차 중심으로 판매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현재 추세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현대차의 올해 판매 목표는 이제 충분히 이렇게 700만 대 이상 판매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 보면 글로벌 판매 3위는 아마 계속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미국 시장 내에서도 판매가 계속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친환경 관련된 차량의 판매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테슬라가 뭐 전년 대비 분기 전기차 판매가 83%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뭐 전기 대비 53% 전기차 판매가 증가를 했고요. 기아 같은 경우도 40% 증가할 만큼 뭐 국내 업체들도 미국 내에서 전기차 판매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따라서 2분기에 자동차 회사들의 실적 호조세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21% 증가한 3조 6천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도 33% 증가한 3조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동차 회사들의 이제 판매가 호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면 이와 관련된 자동차 부품 업체들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 관련된 업체들은 물론 내연 전기차에 대한 부분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와 더불어 내연기관에도 얼마만큼 많이 납품을 하느냐도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전기차냐 아니면 내연기관이냐보다는 내연기관 전기차를 다 부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 중심으로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관심 있게 보실까 화신 아닌가 싶습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 관련된 회사입니다. 특히 이제 조향장치인 이제 멤버나 컨트롤 암 관련된 그런 이제 제품을 이제 생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뿐만 아니라 폭스바겐의 이제 전기차에도 같이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내연기관뿐만 아니라 전기차용 부품의 판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분기 실적도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에도 영업이익이 160% 정도 증가했는데요. 2분기에도 영업이익이 42% 증가한 317억 정도로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나와 있고요. 매출 같은 경우도 한 20% 이상 증가한 5천억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현대차의 이제 판매가 같이 증가하면서 관련된 매출도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반기 이후에도 이런 매출 성장세와 영업이익 성장세는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52주 신고가 수준으로 주가는 올라왔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관이 6월 21일 이후에 36만 주 정도 순매수를 보였고요. 같은 기간 사모펀드는 11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도 지난 한 달 동안 90만 주 이상 매수를 할 만큼 기관 외국인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오늘 좀 강한 주가 탄력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주가 흐름 자체는 좀 출렁거림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한 18,000원 선에서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가격은 23,000원, 손절은 15,000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동차 부품 중에서 화신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매수가 18,000원, 목표가 23,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